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에 경기 북부와 강원도 영서 지방에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에 비가 확대되겠고요. 오후에는 전북 동부와 경상도 지방 곳곳에 한두 차례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5에서 많게는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남부지방 곳곳에는 많은 구름이 지나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지방 곳곳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구름대가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한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아침에 경기 북부와 강원도 영서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에 중부지방에 오후에는 남부지방 곳곳에 내리겠고요.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곳이 많겠고요. 특히 오후에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18도, 전주 21도로 비와 함께 기온이 뚝 떨어져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서해와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 25도로 예상되면서 평년 정도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